머스탱, 머슬카의 대표. 무식하게 거대한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출력. 자동차 역사에서 언제나 힘캐를 담당하던 그 차. 하지만 이런 머스탱도 흑역사는 존재합니다. 1986년식의 머스탱 SV요. 배기량이 무려 2300cc. 일단 머스탱 같은 경우는 1965년도에 4700cc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5000cc. 지금 나오는 머스탱도 5000cc. 그들은 언제나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얘는 2300cc. 출력은 200마력에다가 토크는 33kg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뒤쪽에 붙어있는 SVO가 고출력이란 뜻입니다. 제가 일단 한 대 뽑고 생각을 해볼게요. 색상 같은 경우는 빨강색으로 구별해 클릭. 제가 디자인을 볼게요. 뭔가 조금 밋밋하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머스탱이 아니에요. 뭔가 유럽차? 아니면 일본차? 그런 느낌? 전면으로 보시면 굉장히 온순하게 생겼어요. 눈도 진짜 크고 이 커다란 헤드라이트가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작아요. 엔진이 작기 때문에 숨을 깨작깨작 쳐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원래 머스탱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에 말 로고가 달려있어요. 이 3세대만 빼고 얘만 그냥 포드가 달려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옆모습을 볼게요. 뭔가 클래식하고 범생이 같은 디자인. 이번엔 제가 뒤쪽을 볼게요. 스포일러가 이중이네요. 여기 한번, 여기 위쪽에도 한번. 다행히도 머플러는 양쪽에 달려있습니다. 테일래프는 뭐 클래식한 디자인. 여러분들, 근데 이 3세대 머스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일 쇼크 때문이죠. 당시에는 기름값이 말도 안 되게 비쌌고 안 그래도 기름을 많이 먹는 머슬카가 당시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포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그나저나 이게 차가 계속 보니까 되게 이쁘네요. 뭔가 좀 정이 드는 것 같고. 차량의 모든 문제를 볼게요. 모듈 탈각. 포드 풀 인젝션 터보. 오케이. 이게 엔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엔진 룸이 좀 뭔가 텅 비어있죠.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해치백 형태로 올라가네요. 여기 끝까지 뒷좌석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다가 사람을 납치하면 뒷좌석에 탈 거예요. 시트가 꽤나 두껍네요. 그리고 뒤쪽에도 자리가 있고 창문이가 돌려서 여는 거.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말 대신에 포드 들어가 있고 네모 모양의 각진 송풍구. 내부가 굉장히 심플하네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 소리도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차량의 제어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로백 7초, 최고속도가 226km. 제가 바로 한번 출발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 휠스핀? 살짝 둔하죠. 요즘 남차에 비해서. 100km 돌파. 120km. 이게 근데 기어로 변속할 때마다 차가 살짝 울컥거리네요. 제가 이제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뭔가 살짝 미끄러지죠? 근데 원래 이런 차들은 미끄러지면서 가야 돼요. 드리프트.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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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갬성. 자, 이제 간단한 성능은 다 봤으니까 제가 이 친구를 개조해 드릴게요. 3세대 머스탱 씨, 제가 당신에게 새로운 엔진을 드리겠습니다. 6200cc, 6700cc, 8400cc, 1.6L i4. 아, 이건 볼 것도 없어. 8400cc V10 달아드릴게요. 구동장치는 4인으로. 그 다음에 흡기, 정비니 슈퍼차저 장착 완료. 다음에 앞범퍼 바꿔드리고요. 리어윙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앞타이어 폭풀어, 뒷타이어 폭풀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스용 세미슬릭 골라드리겠습니다.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7단 장착 완료. 동력 풀어, 자동 풀어, 브레이크 풀어. 레이스용 스프링 장착 완료. 앞쪽 안틀레바 풀어, 뒤쪽 안틀레바 풀어. 레이스용 CC 장착. 차체 경량화 풀어, 에어필터 풀어, 연료 풀어, 접어장치 풀어, 배기 풀어, 캠초 풀어, 밸브 풀어, 실린더 풀어, 피스톤 풀어, 트윈 차저 풀어, 인터쿨러 풀어, 냉각 시스템 풀어, 플라이휠 풀어.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200마력에서 1000마력으로. 지금 S2905는요? 잠시만요. 배기를 뺄게요. 에어필터 빼. 됐습니다. S1 900. 900 클릭. 지금 보시면 제로백 2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92km. 최종 감속을 좀만 당기면은 제로백 2.4초. 최고속도가 381km 됐어요. 제가 이제 바로 레이스를 즐겨볼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레이스 해볼게요. 바 칼리포. 그래. 오케이. 보시면은 다치, 바이퍼, 머스탱, 콜벳. 바이퍼라고 하면은 그 8000cc 그거 아닌가? 오히려 좋아요. 달려봅시다. 출발! 갑시다! 파이팅! 오마이갓! 제 앞으로 녹색 고도판의 바이퍼. 아이고, 지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미리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스무스하게. 그러면 벽이 안 박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아들 살았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이 순간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션 클리어. 한 바퀴 턴. 그렇지. 1등? 아이고, 저희 팀원분이 저한테 1등을 양보하셨군요. 아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핫휠파크로 이동을 해봅시다.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지? 출발! 저거 뭐죠? M4 같이 갑시다. 스타트! 여기라서 출발! 가자! 400km 돌파! 390km! 이게 뭐야? 이런 맵이 어딨어? 머스탱 할아버지가 지금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370km! 다시 한번 더 출발! 가자! 400km 돌파! 하늘 날아갔죠? 아니, 상공 위로 올라왔습니다. 구름이 지금 제 발밑에 있고요.
머스탱 역사상 이렇게까지 빠르게 달려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3세대 머스탱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디까지 떨어지죠? 어디까지 과연? 남 밑으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오 마이 갓. 바로 옆에 이제 우승 지점이 있는데, 아 바로 뒤로 가야 돼. 뒤로. 아 오프로드 성능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많이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화이팅. 아 미끄러진다. 지금 자동차가 완전히 박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 팀원이 지금 저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여기가 완주죠. 미션 클리어. 1등 다음에는 이거 들어가 볼게요. 멤버를 보시는 페라리, 방문호, 포르쉐, 프랑스, 부가티 출발. 오 마이 갓, 성능이 강력한 차들이 꽤나 많이 왔습니다. 왼쪽으로 부스터 날아가시고요. 저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안 날아갔어요. 와 이게 진짜 저의 컨트롤. 왼쪽으로 나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방금 진짜 위험했어요. 정말. 다시 내려오시고. 아 네. 아예 옆으로 달리기 스킬 살아남았죠. 여기는 속도 조금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져요. 조금 내고 그 다음에 부서. 이거 제대로 밟아야 돼요. 제대로 위쪽으로 한번 턴. 내려오시고 다시 한번 부서 한번 턴. 살짝 멀미가 나지만 아직 토할 시간은 없어요. 한번 더 턴. 내려가시고 성공.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이 비행기 뭐야 이거. 안돼. 자 날아오시고요. 여기까지 올라오시고 떨어지면 안돼요. 진짜 떨어지면 안되고 떨어지면 죽는거야 이거. 가들 가들 점프하시고. 안돼 이런 제작. 여기서 다시 오른쪽 가야 돼. 오른쪽. 그러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진짜 위험했다 방금. 야마 빨리 가 임마. 출발. 안돼. 아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지금 4등이에요 아! 과연? 성공!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2등!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3세대 머스탱 같은 경우는 나름 매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